종말을 보고 적은 답 달? 정답이 아닙니다. 10개의 키워드 중에 다섯 번째 키워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키워드 열어주십시오. 네, 다섯 번째 키워드에는 중력이라는 두 글자가 적혀져 있군요. 임평대군, 트로이 전쟁, 뉴욕, 종말, 중력으로 연상되는 한 단어. 5초 드립니다. 5, 4, 3, 2, 1. 답판 들어주세요. 두 학생이 고민 끝에 적은 답은 사과입니다. 네, 중력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적은 답 사과 정답입니다. 축하합니다. 60명의 학생들이 부활하게 됐습니다. 양주 덕정고 총 60명 부활의 성공. 60명의 친구들이 부활한 후들이 내 첫 번째 문제, 2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피천득의 수필 중 일부입니다. 비 맞은 나무가 청신하게 되듯이 이것은 마음을 씻어준다. 이것은 인정의 발로며 인간미의 상징이다. 성스러운 물방울이다. 수필이 묘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한 들어주세요. 송경량은 이걸로 마음을 정화한답니다. 송경량, 뭘로 마음을 정화해요? 피요. 피요. 어허허, 무서운데요?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은 피로 마음을 씻어낼 수가 있어요? 아, 그냥 몸을 정화해 준다길래 피로 몸을 이렇게 닦아내니까. 피로 몸을 닦아낸다고요? 송경량이 입을 열면 열수록 송경량이 이상해져요 지금. 굉장히 귀여운 외모, 만화에서 갓 나온 듯한 예쁜 얼굴을 갖고 있거든요. 우리 송경량은 학교 다니면서 뭔가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 후회하는 것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고. 그래요? 아니에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학교 다니면서.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뭐지? 전국 노래자랑을 했었어요. 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수련회를 가는 바람에 예심을 못 본 게 좀 아쉬워요.
전국 노래자랑 예심을. 그럼 일단 한번 외치고 갑시다. 자. 전국 노래자랑! 따다따따따따따. 따다따따따따따따따. 아, 요런 느낌이죠, 그죠? 전국 노래자랑. 그거 하고 싶었어요? 네. 아유, 보기보다 구수하네요, 우리 성경 양. 근데 전국 노래자랑이 왜 나가고 싶었어요? 어린 학생이, 어른들이 많이 나가시잖아요. 어른들이 자주 보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저희 할머니도 매주 전국 노래자랑을 보시거든요. 아, 그런데 할머니가 최근에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제가 전국 노래자랑 나간 거 보면은 막 엔드핀 팍팍 쏟아서 막 금방 쾌차하실 수 있으니까 그거 때문에 나가려고 했어요. 멀리 떠나간 내 님은 혹시 날 잊어버렸나 잊지 말자고 해. 아, 이건 뭡니까? 이거. 죄송합니다. 네, 21번 문제 정답 눈물입니다. 눈물이죠? 네, 여러분, 피로써 정화하거나 이슬로 정화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책 읽는 문화를 위해 도전 골든벨이 만든 코너 도전 골든북입니다. 오늘 양주 덕정고등학교 골든북은 영화를 통해 인권 문제를 다룬 책 불편해도 괜찮합니다. 저자는 영화 포레스트 검프를 이 원칙에 관한 교과서라고 평가합니다. 영화에서 지적 장애를 지닌 아들 검프에게 엄마는 너는 남들과 다르지 않아 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며 주변의 편견에 맞서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데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일반적인 생활 방식과 환경에 가까운 조건을 제공해야 한다는 이 원칙은 무엇일까요? 정답판 확인하죠.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정답 정상화 원칙입니다. 자, 이번 골든북 문제에 우리 윤재 학생이 쓴 답이 정상화 원칙이었어요. 정상화 원칙이 뭔지 윤재 학생이 좀 설명을 해줄 수 있겠어요? 아, 예. 정상화 원칙은요, 그 장애우들이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고 정상이라는 원칙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주의점을 기울여야 된다고 나와 있던가요?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르지 않다고 그렇게 주의를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윤재 학생은 주변에서 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을 좀 만난 적이 있어요? 아, 예. 제가 지금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양로원에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는 아니더라도 그 치매 걸린 분도 계시고 그렇게 비슷한 환경에서 사시는 할머니 분들께 봉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마음에 와닿았던 것 같아요. 18세기까지만 해도 이것은 식물로 분류됐으며 석회질 골격을 가졌다고 해서 광물로 오인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강장을 통해 동물성 플랑크톤 등 먹이를 잡아먹는 잡포동물인데요. 쓰나미나 태풍으로 인해 해일이 일어났을 때 천연 방파제 역할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 둘, 셋. 답판 들어주세요. 오늘 제가 덕정고에 와보니까 덕정고 학생들이 문제도 물론 잘 푸는데 굉장히 끼도 있고 밝고 명랑하고 참 좋습니다. 덕정고를 좀 자랑 좀 해보세요. 덕정고는 어떤 학교예요? 아, 일단 저희 학교는요, 일단 너무 자연환경이 좋아요. 자연환경이 좋아요? 네, 앞에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어서요, 마음의 안정 얻을 수 있거든요. 이야, 학교에 잔디 있기 쉽지 않은데 굉장히 고급스럽네요. 그럼 그 잔디에서 뛰놀고 축구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럼 왜요? 아, 저희 학교 잔디가 아니에요. 에? 그건 또 무슨 얘기죠?
아, 저희 학교 잔디가 아니고요. 앞에 칠봉초